경전 식출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지문은 순홍한성 유형편에 없는 지문, 이 지문의 난이도가 더 높고 이 작품이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 때문이에요? 남자판 춘향전이에요. 그래서 춘향이가 여잔데 사랑과 정절을 위해서 지조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긴 남자가 그런 인물로 등장해서 남자판 춘향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역사적 사실이 들어있어요. 누구 이야기인지 알죠? 경빈박씨라고, 경빈박씨 몰라요? 경빈박씨의 아들이 누구예요? 너희 역사 수능 필수 아니에요? 이런 건 안 나오나요? 경빈박 씨의 아들이 누구냐면 복성군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왕위로 올리기 위해서 경빈박 씨가 실제 왕세자를 모해하다 발각되어서 사약 먹고 죽잖아요.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우리는 문학의 독해를 통해서 갈 거예요. 등장인물 정리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오로지 독해력으로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유형편 앞쪽에 있는 지문 더 중요한 지문이다. 윤승상의 아들 지경색칠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윤지경이겠네요. 사리분별력 좋고 문장력 뛰어나고 장황급제하고 전형적인 제자가인형이죠.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고 이런 인물이에요. 지경은 사랑하는 여인인 최연화색칠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리던 중, 네모하겠습니다. 결혼식하는 도중에 어명이요 하고 어명을 받게 되는데 결혼식하고 있는 중간에 너 왕의 사위가 되어라 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부름을 받고 궁으로 갑니다.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한 채로 궁궐로 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귀인 박씨의 딸인 연성옹주, 밑줄 거 보세요. 얘들아, 옹주라고 했으니까 귀인 박씨는 누구냐면 궁녀예요. 후궁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한 경빈 박씨야. 실존 인물이에요. 경빈 박씨의 딸인 연성옹주의 남편으로 간택이 됩니다. 그럼 어쨌든 공주의 남편이니까 사위잖아요. 왕의 사위를 우린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마라고 이야기하죠. 부마로 간택이 된 거예요. 부마가 된 지경, 윤지경은 옹주가 싫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연화잖아요. 그래서 옹주를 멀리하고 연화를 밤마다 만나기 위해서 연화의 방에 숨어 들어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지경은 연화의 부친인 최공, 그러니까 여자 쪽 아빠죠. 발각당합니다. 공이 애련하여, 뭔지 알겠죠? 내 딸을 사랑해서 오는 윤지경이 밉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애련해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너 어찌 그리 미혹한가? 너 왜 그렇게 어리석니? 네가 지금 옹주랑 결혼했잖아. 옹주를 중대히 여겨서 자녀도 낳고 살면서 옹주를 잘 타이르면 너의 부친과 주상 임금께서 이런 사연을 고할 것인지. 그럼 임금이 인자하다고 하시니까 허락해서 그때 가서 내 딸을 또 부인으로 맞아들이면 될 텐데 그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갈수록 옹주를 박대하고 귀인의 험담을 이루고, 잠깐만, 아까 귀인이 누구였어요? 귀인 박씨였죠?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윤지경한테 누가 되는 거예요? 장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옹주의 엄마잖아요. 이해갔죠? 그러면서 귀인의 험담을 이루고 복성군, 아까 그 옹주의 같이 남매지간이겠죠? 그러니까 경빈 박씨의 아들이죠. 그렇죠? 복성군을 미워하고 밤을 타서 도망가서 내 집으로 오니 옹주가 알면 화가 날 텐데 너 끝을 어이할 거라고 말합니다. 부마가 말하기를 윤지경이죠? 낸들 모르니까 나는 나도 아는데 옹주는 천하 괴물 박색이고 못생겼나 봐요. 귀인 옹주의 엄마죠. 장모죠. 간악이 견줄 데가 없고 완전 못됐고 복성군은 남을 헐뜯기가 심하고 홍명화 세모, 홍상 세모, 박귀인 세모, 아까 귀인이 누구였어요? 경빈 박씨 옹주의 엄마잖아요. 결탁해서 필연히 극한 흉계를 지을지라. 얘는 앞을 내다보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얘는 이미 예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종의 역모예요. 발각되면 같이 연관된 사람들, 가까운 사람은 전부 다 사형이거나 처형이에요. 그래서 흉계를 지을 거야. 내가 옹주를 후대하고 그 당에 들었다가 멸문지안을 면치 못할 거야. 가까이 지냈다가 나까지 그 화가 미칠 건데 내가 아내를 애중하고, 이때 아내를 누구를 가리킬까요? 뒤를 보세요. 옹주를 박대하면 그랬으니까 얘가 아내라고 말하는 사람은 최연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내 최연화를 애중하고 옹주를 박대하면 불과 빙부와 부친의 죄가 정배, 유배가거나 삭직, 어떤 뭐 직책을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귀양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이게 낫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할 수 있어요? 선견지명이 있는 거죠. 내가 옹주 쪽, 옹주의 엄마 쪽하고 친하게 지내면 얘네 분명히 간신조가 결탁해서 큰일을 저지를 텐데 거기 같이 있다는 내가 화를 당할 텐데 차라리 옹주를 박대해서 이 정도가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거죠. 공이 할 말이 없어요. 어찌하든 밤이 깊었으니 들어가 자라라고 허락해줬어요. 생이살해하고 이후로는 주야로 와요. 이제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는 거예요. 공과 조저가 아무리 민망해서
보내어 간택하여도 부착해도 듣지 아니하더니 윤공이 알고 불러서 윤공 밑줄 보세요. 누구예요? 윤지경의 아버지죠. 안 되겠어. 불러서 아들 단속해야겠죠. 불러서 대책 밑줄과 뭐 하는 거예요? 크게 꼬집는 거죠. 그러면서 옹주공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으나 산 사람을 동여두지 못하고 날마다 최 씨에게 가니 어쩌겠어요. 얘가 가는데 옹주 어찌 모르리요. 이제부터 뭔가 잘 보이세요. 이런 걸 봐요. 선생님 봐. 옹주 가로대 지경 가로대 옹주 가로대 지경 가로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하는 말인지부터 색칠해 놓으면 실제로 시험 볼 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에요. 옹주와 지경이가 지금부터 부부싸움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독해야겠죠. 심지어 묶여 있으니까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옹주 열받았겠죠. 내가 비록 용녀라지만 부정적인 의미겠죠. 못생겼다고 하지만 나 임금님 딸이거든. 빙예로 부마의 아내가 되었는데 나를 업수이 여기는 것이 너 좀 심하다. 최씨를 얻어서 네가 고혹을 당했는데 태부는 두 아내를 두는 법이 없어. 네가 어찌 두 여자를 거느릴 수가 있겠어? 네가 어찌 두 아내가 있으리요. 최홍일 누구겠어요? 여자의 아버지죠. 어떤 사람이길래 부마에게 재취를 주어서 다시 한번 자기 딸을 지금 허락해 준 거잖아요. 주상과 임금과 나를 업수의 여김이 이리 심하니요. 지경이가 말하기를 부비싸움 하는데 정색하고 말합니다. 내 할 말을 네가 하는구나. 일국의 도령이 가득한데 이미 얻은 사람 밑줄과 누구를 가리킬까요? 연하를 가리키는 거죠. 나는 내 조강지처라고 생각해. 내가 어찌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귀를 담아여서 옹주와 활약할 수가 있겠어? 옹주가 만일, 네가 만일 최씨를 청해서 한 집에서 함께 살기를 바란다면 오, 그거 완전 좋을 텐데 너가 그럴 리가 없고 나를 투기하고 원망하니까 너는 평생 복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옹주가 웃으며, 이때 웃음이 웃는 게 아니겠죠, 그쵸? 옹주가 가로대 색칠 이런 것만 빨리 찾아요. 옹주가 말하기를, 야, 내가 당초에 네가 조강지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신궁에 처녀로 어찌 알리오 그랬으니까 얘는 윤지경이 연하랑 혼사를 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얘는 궁궐 속에 있었으니까 내가 신궁의 처녀로 어찌 알리오. 임금의 명령으로 부마가 아내가 되어 나온 지 몇 년 지났는데 천대가 심하고 행로가 있지 어찌 통탄하지 아니하려 그랬더니 지경이도 웃으면서 지금 웃지만 사실은 쌀벌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지경이도 웃으면서 야 여염 사람이 부부간에 하사하되 옹주가 너무 지극히 공경하여 구실 삼아서 하루에 두어 번 들어가 앉기로 앉기도 못하고 꿇어 앉으니 이 밖에 어찌도 공경하리요. 비아냥 거리는 어떻 알겠어요? 나는 여염 사람인데 너 같은 사람이 남편이 되어서 너를 너무나 지극하게 공경해서 공경한 나머지 네 앞에서 꿇어 앉기까지 하고 있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너를 더 공경해 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주상이 현명하시니 나를 그르다고 아니할 거야. 그리고 본대 간악한 후궁 세칠. 간악한 후궁은 난 두렵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이때 간악한 후궁은 누구일까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옹주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옹주는 후궁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후궁이겠어요? 옹주의 엄마인 아까 귀인박씨, 경빈박씨를 가리키는 거죠. 얘는 벌써 악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윤지경이 주인공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나 걔는 두렵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죠. 하고 웃으면서 소매를 떨치고 나오니 공주가 종일토록 울다가 입궐에서 박씨 엄마겠죠. 엄마한테 이른 거예요. 박씨가 엄마가 열받아서 상 남편이겠죠. 상에 가서 이르면서 최씨를 없애주시고 부마를 벌주세요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상 임금이 윤지경이 사위를 불러서 책망하여 말하기를 네 아내는 내 딸 옹주야. 정처인 것이 유의가 중하고 여염 필부 회매와 달라서 내 딸은 금지 오겹인데 네가 어찌 최씨를 다시 퇴치할 수가 있느냐. 퇴원을 취하라고 내가 명령했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여자를 만나서 계속 교통하고 쫓기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내 또한 빙모를, 빙모가 누구겠어요? 장모예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경빈박씨를 가리키는 거죠. 네가 간악하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증거 봤어? 네 또한 예의가 있는데 처부모라고 함부로 말하니 부모를 함부로 말하는 자식이 어디 있으리라고 하면서 자기의 후궁인 경빈박씨한테 막대하는 자신의 사위를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지경이가 머리를 땅에 닿아서 가로대. 여러분 빨리 뭐 봐야 돼요? 지경이가 가로대 이런 것들 빨리 보시면 돼요. 하교가 이리하시니 황공합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소회를 세세히 전달 밑줄과 자기의 심정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하겠대요. 참판 최홍일 밑줄 그세요. 여자의 아버지죠. 나의 아빠 종매부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굉장히 가까웠어요. 아비와 함께 형제 지위로 제가 아버지같이 형부자같이 공경했고 홍일이가 저를 자식같이 사랑해 준 거예요. 조강지처인 윤씨가 작고하였고 그러니까 원래 본처가 있었는데 죽고 나서 후처인 이씨가 들어와서 이씨에게 태어난 딸이 딸 연화인 거예요. 이해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씨가 들어와서 생녀 딸을 낳았어요. 걔가 최연화인 거예요. 근데 그 연화 역시
어떤 인물이 제자가인이죠. 똑똑하고 예쁘고 뭐 착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두 아버지가 서로 약속해서 서로 사위가 될 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최 씨도 소신의 아내가 될 줄 아옵더니 전년 봄에 혼인 날을 정하여서 최신이 최가에 가서 인사드리고 혼인의 예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금의 명을 받아서 임금에게 들어왔더니 나에게 부마위 왕의 사위 지위를 주시고 연성옹주를 맡긴 거야. 내가 과연 옹주의 탓이 아닌 줄 알지만 옹주 탓이 아니죠. 하지만 최 씨는 어려서부터 보아해서 사랑하였던 데 어찌 옹주와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겠느냐. 옹주와 이제까지 참았으니 내가 참고 안 가다가 이제 연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부귀빈천이 다르지만 원하옵건데 이런 원이 없지 아니하오리까. 옹주를 대접하고 최 씨를 다른데 출가하라고 하시니 언약이 깊고 빙체와 교배 합판하였으니 뭐한 거예요? 혼인을 약속하였고 이런 예를 치루었으니 어찌 다른데로 신의를 버리고 갈 생각을 하리이까 마는. 엄교가 두려워서 홍일이가 신을 거절하여 오지 못하게 하지만 내가 홍일이를 속이고 여자의 아빠죠? 가만히 가서 만나온 일이 있사오나 옹주가 저에게 온 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의 정의 뜻을 모르고 투기하고 이러니까 네 딸은 부덕해라고 말하는 강 큰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한 거죠. 임금이 할 말이 없어요. 네가 나이가 어리대? 몇 살인 줄 알아요? 아까 그 여자랑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가 지금이 17살 때부터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나이, 여러분 나이. 그래서 춘향이 뭐 여기 나오는 인물들 전부 다 10세 후반밖에 안 되는 10대입니다. 네가 나이가 어리대. 장난이 아니구나. 소견이 높아서 네가 직관을 가졌구나. 그러나 옹주는 내 딸이다. 박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윤현의 아들. 윤현의 아들이 누구냐면 윤지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홍일이라고 나오죠. 최참판이죠. 여기에 딸이 누구냐면 최연화. 둘이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식을 올리는 도중에 왕이 어명이요라고 하면서 왕과 후궁인 경빈 박씨 맞죠? 경빈 박씨 소설에서는 귀인 박씨로 나와요. 실존 인물이죠. 얘의 딸인 옹주죠. 그렇죠? 연성 옹주랑 얘랑 맺어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마지막에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예상했었죠. 얘가 아마도 간악한 일을 저지를 거라고 예상해서 의도적으로 옹주를 내가 더 멀리하는 이유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얘가 자기 아들인 복성군일 왕위를 세우기 위해서 모해하다 발각돼서 역모로 사약을 먹고 죽어요. 옹주도 얘의 딸이니까 유배가게 되는데 고전소설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윤지경이 멀리 이제 구박을 받았다가 얘와 얘 사이를 허락해줘서 결혼하고 얘가 임금에게 얘도 용서해주라 그래서 얘도 부인으로 맞아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사는데 뭐 그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지금부터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쯤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건데 아직 사건이 한참 많이 남아있어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독해하듯이 고전 3문 갈 수 있어야 돼요. 재상 윤현의 아들 지경색칠 뭘 어리둥절이야. 원하는 결말이 아니에요. 자, 재상 윤현의 아들 윤지경 색칠해놓고 연화색칠 주인공 둘이 네모 훈련을 올리던 날 임금은 지경에게 귀인 박씨 밑줄경 실존 인물 경빈 박씨의 딸 옹주와의 혼례를 하게 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사위인 부마를 명한 거죠. 거부한 지경에게 임금은 위력으로 자기 딸과 혼례를 강행하지만 지경은 옹주를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하와의 만남을 지속합니다. 상이 웃으시고 얘도 지금 웃는 게 아니겠지. 윤현에게 남자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했고 옹주의 고단함을 위로하라 하시고 최홍일 여자의 아빠지요 전교를 하기에 당초에 네 딸을 다시 혼인시키지 못했으면서 내 딸 옹주랑 결혼했잖아. 지금 이제 빙자의 당장이 지경을 네가 또 막고 있으면 분에 넘치니 다시 이러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임금이 하니까 공이 사죄하고 윤경 남자의 아버지가 윤지경을 불러서 몹시 꾸짖으면서 옹주궁에 보내어서 여러 날 지키고 나오지 마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최공색칠 누구의 아버지예요? 여자의 아버지가 뭔가 계교를 짰어요. 그래서 윤공 남자의 아버지 보고 말하기를 최씨가 병들어 낫지 않는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내 딸이 아픈 걸로 하자. 더 나아가 그래서 내 딸이 죽은 걸로 하자 하고 가짜 장례까지 치러서 못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최 씨가 병들어 낫지 않는다라는 개교를 냅니다. 하더니 여러 날의 됨이 위중타합니다. 지경이가 듣고 즉시 나아가지만 최공 여자의 아버지가 크게 노하여서 이렇게 막습니다. 네가 또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 딸이 병들어 죽으나 사나 네 알바가 아니다라고 내쫓는 거죠. 밀어내면서 문을 닫으니까 웃으면서 쫓겨 밖에 나와서 조카더러 물으니 고모가 누구겠어요? 최연하겠죠? 병이 중하여서 곡기를 끊고 눈도 뜨지 못한다고 얘도 역시 같이
같이 거짓말을 준 거죠. 그 말을 듣고 크게 슬퍼서 가만히 들어가고자 하지만 하뜨이면 들어가지 못하고 정당에 누웠다 하는지라 볼 길이 없어서 편지하지만 답장도 없어서 번뇌를 합니다. 하루는 윤공 남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최씨의 최현아의 병을 보니까 너로 인해서 참담함을 슬퍼하여 병이 난 거야. 아마도 살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잔인한 일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말한 거죠. 직영이가 묵묵히 퇴하니 물러나니 이윽고 최씨의 부음색칠 부음이 뭔지 알죠? 최현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가가 통곡하고 직영이가 실성하고 통곡하고 엎드려 기절하고 깨어 일어나서 당연히 어디 가겠어요? 여자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답이 들어가는데 최공이 하인을 명하여서 문에 들이지 말라. 누구를 못 들어오게 했겠어요? 윤지경을 못 들어오게 했겠죠. 왜 못 들어왔을까요? 안 죽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문에 들이지 말라 하고 윤공과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의 아버지까지는 들어가게 해요. 왜냐면 같이 계교를 짠 거잖아요. 윤공과 다른 사람들은 들이니 지경이가 뒤를 쫓아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인식칙. 하인이 문을 닫으면서 주인께서 가라사대 끊으세요. 하인들이 말하는 주인은 누구겠어요? 최연아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자의 아버지.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 내 딸을 구태여 저와 혼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격 강제로 혼인을 지내고 내 딸이 저로 인하여 죽었으니 붙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경이가 화내면서 내가 미워서 그랬겠니?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형편이 그렇게 되었거늘 어찌 그렇게 나에게 박하게 구는가. 나 좀 들어가게 해줘라고 하지만 100가지로 들어가려고 하되 마침내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서 곡성이 진동하니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튿날 또 갔어요. 하지만 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하인들이 있는 곳 밖에서 자고 돌아와서 부영을 대하여 최가의 일이 괴이한 밑줄고 왜 자기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괴이함을 고하니 공이 가로되 거짓말이죠. 나와 다른 사람은 들이되 너를 아니 들이는 것은 여자가 안 죽었기 때문인 건데 상사의 조관 재상이 많이 모여서 일부러 임금에게도 보여야 되니까 너를 거절함을 보이기 위한 의도이니 너도 가지 말고 참아라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하지만 윤지경이 너무 과하다. 이미 죽은 후에 무슨 시비가 있겠느냐. 나 들어가게 해줘야 되지 않니? 최공의 바란 바일러니 내 이의를 보건대 오히려 뭔가 막 결심이 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경이가 몹시 서러워하면서 병이나 누워있으나 잠깐 진정해서 나아서 다시 여자 집으로 또 갑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드디어 들어가게 해줍니다. 바삐 빈소에 들어가서 관을 붙들고 빈관이겠네요. 대성통곡하다가 기운이 막히니 부인과 한림이 겨우 진정하게 하고 서로 참담함을 인사하고 통해하다가 차후로 옹주 박대 더욱 심하더라 밑줄과 원하던 바가 아니에요. 그쵸? 옹주와 정부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옹주를 더 미워합니다. 옹주와 박씨 밑줄과 박씨가 누구예요? 옹주의 엄마죠. 경빈박씨죠. 최씨가 죽은 것을 가장 기꺼 밑줄과 무슨 뜻일까요? 기뻐하는 거죠. 좋아하고 상 밑줄과 임금이죠. 임금은 들으시고 병으로 인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최공 여자의 아버지를 불러서 전날에 협박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니 최공이 감동받아서 밑줄거 지경을 속인 거예요. 사실은 뻥이에요 라고 넌지시 아래였어서 임금에게 팩트를 말했죠. 그리고 귀인 밑줄거 귀인이 누구였어요? 귀인 박씨니까 어때요? 아까 그 옹주의 엄마잖아요. 귀인께도 이같이 아니까 알리니까 다 좋아서 웃으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왕하고 후궁까지는 지금 팩트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정보를 다 찾아야 돼요. 세월이 덧없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지만 지경이는 더욱 비통한 밑줄과 여자를 끝까지 잊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밑줄과 자가 선산에 묻기를 청하니 밑줄그세요. 자기의 아내로 생각하니까 여자가 죽었으니까 남편인 자기의 선산에 묻어야 된다고 했지만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안 된다. 나라에서 이리하여 계시니 너 옹주가 네 와이프이지 않니? 그러니까 어찌 내 딸을 네 집 선산에 묻으리오 안 된다라고 해서 거절했어요. 지경이가 더욱 서러워하는 중에 옹주 박대 갈수록 심하여 밑줄과 옹주는 점점 더 싫어하 측량하지 못할 정도가 된대요. 광음이 여류하여 보겠어요. 세월이 흐르는 거죠. 최씨 일주기가 돌아와서 죽은 지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는데 못 잊어요. 선생님 남자판 춘향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심사가 더욱 비감함을 이기지 못해서 조카들을 데리고 글도 가르치고 이러고 있어요. 심지어 대군도 가르쳐요. 이 대군이 아까 원래 왕의 실제 세자 대군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모해하다가 복성군의 어머니가 아까 경빈박씨가 죽었다고 선생님 이야기했었죠. 어쨌든 대군도 가르치고 그래요. 박씨는 지경이 미워서 바로 보지 아니하니 박씨가 누구겠어요? 경빈박씨잖아요. 아직까지 장모와 사이 계속 안 좋아요. 장모와 사위의 사위가 지경이 비워서 바로 보지 아니하고 지경 또한 경빈박씨 싫어해요. 저기든지 보는 바로 보는 적이 없더라.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사이가 안 좋아요. 선견지명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러고로 최씨 3년상 밑줄과 3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못 잊어요. 지경이가 서른 밑줄과 이기지 못하여서 최부에 가서 이르러서 배회하고 혼잣말로 이르러서 종전
동적은 의구하되 사람 밑줄과 최연애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없으니 이 서러움을 어찌 견디리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의 조카가 너 왜 울어? 라고 물었더니 네 고모 생각하고 울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충격적인 말을 하죠. 부채하고 필묵주면 고모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죽은 지 3년 됐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 간 곳을 네가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네가 하도 매양 보러 오니까 숙부가 감춘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경이 마음속으로 너무 기뻐하면서 얼른 뭐 부채 100개라도 주겠죠. 부채와 필묵을 갖다 주고 그랬더니 나를 따라와 하고 가서 집 뒤에 갔더니 최 씨가 있는 거죠. 꿈인가 구름인가 하고 만났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고요. 그 뒷이야기가 결국엔 경빈박 씨가 아까 역모를 꾀하다가 죽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얘네의 사랑이 인정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